이번에 찍을 영상은 네, 되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풀사 A to Z, 네, 풀사의 기초부터 중급 팁까지 고급 팁도 물론 포함이고요. 그래서 풀사의 뭐 대부분의 그런 플레이 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제가 설명을 드리는 그런 어떤 소개 영상이 되겠습니다. 네. 플레이사이드가 일단은 한국 서버에서 아니 한국에서 이제 서버를 서비스를 했었죠. 한국 서버가 이제 있었지만은 운영 미숙으로 미리 좀 조기에 종료가 되는 바람에 지금 기존에 있던 유저들도 모두 다 이제 북미 서버로 다 넘어갔어요. 북미 서버로 지금 넘어가 있는 상황인데 일단은 뭐 한국 서버가 있을 당시엔 한글 패치가 참잘돼 있었지만은 이제 북미 서버는 그게 아니기 때문에 한글 패치를 하게 되면 이제 밴을 당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한글 채팅 패치를 제외한 한글 패치가 지금 사용 불가한 상황에서 굉장히 그 초보자들에게 손쉽게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영상이 없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것을 조금 이제 아쉬운 나머지 제가 직접 영상을 찍게 됐고요. 일단 플레인사이드 2는 스팀에서 일단 무료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예, 스팀에서 무료 서비스를 하고 있고 상점에서 A2Z이니까 알려드리면 플래닛 상점에서 플래닛사이드 2 치시면 바로 나오죠. 프리투플레이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바로 나오게 되고 여기서 이제 그 게임 플레이를 누르시면 자동으로 설치를 하게 되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나오게 되면은 요걸 실행을 하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실행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데이브레이크에서 지금 서비스 중인데 원래 기존 회사에서 데이브레이크 넘어간 상황이고 소니가 넘겼죠. 어쨌든 데이브레이크 회사 통합이기 때문에 뭐 하이지 아이디라든지 뭐 데이브레이크에서 서비스하는 그런 게임을 하시고 계신 분들은 요거 이제 플래닛사이드도 하실 수 있어요. 예, 하실 수 있으니까 그거를 참고를 하시고요. 그래서 이제 로그아웃 상태에서 자 이제 크리에이트 어카운트 예, 새로운 계정 만들기가 있습니다. 새로운 계정 만들기를 하시면은 굉장히 간단하죠. 예, 데이브레이크 유저네임, 패스워드를 입력하고 그다음에 이메일 주소 입력하시고요. 패스워드 두번 입력하시는 건뭐다다 아시죠? 예, 그다음에 컨트리는 이제 코리아로 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생년월일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겠고 다 동의하신 다음에 하시면 됩니다. 예, 간단하죠? 하시고 나서 이제 그 지금 나오고 있지만 그 사용 가능한 메일을 적으시는 게 맞아요. 예, 사용 가능한 메일을 적으셔야 뭐 이런 인증도 가능하고요. 인증에 쓰고 그다음에 나중에 이메일 그러니까 패스워드 잃어버렸을 때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이메일과 패스워드를 제대로 입력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유저네임과 패스워드, 패스워드 한번더 이메일 패스워드, 이메일 주소 입력하고 그다음에 나라와 여러 가지 이제 생년월일 그다음에 동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해요. 가입은 굉장히 간단하죠. 뭐 입력할 게 없어요. 생년월일은 대충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될것 같고 이렇게 해서 아이디를 계정을 다 만드셨으면 이제 로그인을 하시면 됩니다. 자, 로그인 투어 뉴 어카운트. 새로운 계정으로 로그인합니다. 저는 이제 이 계정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이대로 입력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요건 이제 계정 기억하기인데 요렇게 해놓으면은 나중에 잘못됐네요. 네. 나중에 이제 손쉽게 다시 로그인을 할수 있기 때문에 체크해 두시는 게 좋아요. 집에서 하시는 분들이라면 체크하시고요. PC방이나 이런 데서 하시는 분들은 체크해제 하시는 게 낫겠죠? 네.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자, 이제 시작창이 보이고 있는데요. 뭐, 딱히 신경 쓰실 부분은 없고, 내가 뭐, 프랑스어나 이탈리아어나 에스파냐어나 뭐 독일어나 이런 게 가능하시다면, 바꾸시는 것도 방법일 수는 있는데, 저는 뭐 별로 추천은 안 드리고, 한국 분들을 위해서 제가 지금 저기 하기 때문에, 자, 여기서 이제 체크하실 부분도 이제 새로운 뉴스든데, 뉴스. 뭐, 밖에 개가 짖고 있어가지고.
자, 일단은 뭐 서버 점검, 네, 서버 점검 내용들이고 뭐 세이브 저기 세일을 한다, 뭐 그런 내용들이고 뉴스 탭도 좀 체크를 해두시면은 뭐 기본적인 단어들은 이제 이해가 가능하시니까 뭐 세일하거나 이런 걸다 체크할 수 있습니다. 포럼으로도 할수 있고, 그다음에 고객 지원이죠, 네, 서포트도 받을 수 있고요. 원래 요쪽에는 이제 그 멤버십 결제창이 있는데, 멤버십은 이제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멤버십은 이제 정회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돈을 내고서 좀더 원활한 플레이를 즐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인데, 일단 뭐 멤버십을 좀 약간 설명을 드리면 혜택을 주고요. 한 달에 약간 15,000원 돈, 예, 15,000원 돈이고, 그걸 3개월이나 이렇게 1년으로 하면 이제 점점 세일을 하게 돼서, 그러니까 약간 디스카운트가 있죠. 그래서 1년 결제를 하시면은 9달러에, 한달 9달러에 멤버십을 지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주의하실 점이, 한 달짜리만 결제를 하셔도, 그러니까 이제 15달러죠, 15,000원 돈인데, 그렇게 하셔도 자동 결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뭐 페이팔이라든지 뭐 이제 비자 카드라든지 이런 거를 좀 신경을 쓰셔야 돼요. 자동으로 돈이 나가기 때문에 뭐 막말로 한달 결제 딱 했는데 그냥 신경 끄고 있으면은, 만약에 1년 동안 내가 돈을 냈다 그러면 그거를 이제 9달러면 되는 거를 15달러가 나가는 거니까 한 달에 훨씬 차이가 크죠. 예, 차이가 크고, 그리고 또 내가 예상치 못하는 돈이 나가면 또 짜증이 나겠죠. 그렇기 때문에 체크를 항상 하셔가지고 홈페이지 가시면은, 예, 그게 또 수정이 또 가능합니다. 자동 결제 취소가 가능해요. 그래서 자동 결제 취소를 꼭 신경을 쓰시기 바라고요. 왼쪽 하단에 보시면 이제 어드밴스 툴이라고 해서 이제 고급 탭이 있는데, 뭐 다른 거 보실 거 없고 서버 뭐 상태 뭐 이런 거볼수 있겠고요. 서버 상태,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게임 디렉토리, 게임 디렉토리도 볼수 있고요. 원인스톨 기능도 있고, 뭐 셀렉트 게임 저기 게임 버전 있는데 뭐왜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마 뭐 탭업도 기능이 있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화면인 게요, 이게. 스팀은 다 다를 줄 아시니까 뭐 스팀은 제가 설명을 드릴 필요 없을 것 같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한번 접속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랜 사이드 2. 가입과 인증메일 인증하시고, 계정 입력하시고 접속하시면 되겠습니다. 서버는 그냥 상태만 보시는 거니까 거기서 뭘 고르실 필요는 없어요. 자, 이첫 로딩 화면이고요. 현재 보이는 이 지금 5명이 반우 연합국, 예, 반우 자치국이죠. 반우 자치국, 반우 자치국의 다섯 클래스, 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필트레이터, 라이트 어설트, 헤비 어설트. 소리가 지금 저기로 나오고 있는데, 자, 소리 장치를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소리 장치 바꿔서 다시 접속하겠습니다. 간단해요. 플래닛사이드 2 실행하시고, 계정이 지금 이미 자동 저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플레이만 눌러주면 된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어차피 플레이해서 인게임 내부에서 설정하는 게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자, 지금 나오는 세력은 테란이죠, 테란. 예, 테란 자치령. 예, 여기 같은 경우에는 반우를 일단 짓밟고 있고요. 뭐 그럼 로딩 화면은 이제 각 세력별로 다르게 나와요. 이제 세력이 총 3개인데. 예. 자, 이제 지금 첫 창이 나오고 있습니다. 원래 이 캐릭터 3개는 없어야 정상이고, 이제 지금 이거 2개 무시하세요. 오픈 캐릭터 슬롯이라고 해서 요 캐릭터 슬롯 3개가 열려 있을 거예요, 기본적으로. 저는 이제 멤버십이기 때문에 이제 캐릭터 추가 캐릭터를 생성 가능하고, 여기서 이제 팁을 드리자면, 캐릭터를 미리 생성해 놓은 상태에서 멤버십이 끝나면, 그때 한달 정도, 한달 결제를 하셨는데, 계정을 만약에 다 생성을 해 놓으면 그한 달이 끝나도 상관이 없습니다. 예, 계정은 유지가 되니까 미리 생성해 놓는 것도 방법일 수 있겠죠. 멤버십 하실 분들은 그렇다는 얘기예요. 자, 멤버십 안 하신 분들은 이렇게 세 개의 슬롯이 나와 있을 텐데, 이제 슬롯을 클릭하시면 바로 새로운 캐릭터를 만드니까 간단하겠죠? 새로운 캐릭터 딱 클릭해 주시면, 반우, 그러니까 앞 글자만 그냥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예. 반우, 그다음에 신흥, 그다음에 테란. 그래서 총 3개의 제국이 나옵니다. 예. 셀렉트 엠파이어, 예, 제국을 선택해라. 그래서 이 지금 3종족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예. 헤드셋 쓰고서 쓰면서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플레이사이드2의 기초 중에 기초를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우, 신흥, 테란 이렇게 있는데 원하시는 그 국가를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원하시는 국가를 선택을 하시면 되겠고 이제 특징이 뭐냐면 이게 총게임이지만 각 세력별 특징이 되게 두드러져요. 두드러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맞춰서 자기가 플레이를 할 수 있어서 좀 아는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걸 선택하겠지만 초심자분들은 사실 뭐가 뭔지 잘 모르겠죠. 제가 설명을 드리면 스토리가 대략 이렇습니다. 땅덩어리 크게 하나 있는데 테란에서 저 반우와 신흥 연합국이 갈라져 나온 거예요. 원래는 테란 리퍼블릭 하나의 세력이었다가 이 테란에서 두 갈래로 나옵니다. 반우와 신흥이 나온 거죠. 반우는 왜 나왔냐? 반우는 외계 기술을 숭상하기 때문에 외계 기술의 그 사용을 인정해 달라. 근데 테라는 그거를 이제 용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반우는 거기서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신흥 같은 경우에는 자유를 위해서 싸우는 테란의 어떤 그 군국주의와 제국주의에 반해서 신흥은 이제 자유를 위해서 빠져나온 그런 스토리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사실상 테란 하나가 세계로 분리가 된 거죠. 균등하게 그런 상황이고 반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외계 기술을 숭상을 하기 때문에 외계 기술답게 탄환이 레이저 탄환이에요. 레이저 탄환을 쓰고 그에 따른 낙차가 적습니다. 낙차가 적거나 존재하지 않는 무기도 있어요. 탄이라는 게 원래 탄도학에서 그 중력에 의해 끌리는 게 있기 때문에 탄낙차가 생기기 마련인데 뭐 배틀필드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반우는 탄낙차가 좀 적고 재장전이 빠릅니다. 재장전이 빨라요. 그 다음에 이제 뭔가 이제 장비도 탈 수 있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알아두셔야 됩니다. 장비 이 게임은 이제 뭐 오버워치나 뭐 서든어택처럼 1인칭 게임이 아니라 배틀필드처럼 장비를 탈 수 있기 때문에 기갑과 항공도 물론 존재합니다. 그래서 반우 같은 경우에는 외계기술답게 그 기갑과 항공도 굉장히 그 유틸리티성 있게 설계가 되어 있어요. 굉장히 막 순간적으로 부스트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굉장히 빠른 선해력을 갖고 있다든지 그런 식으로 되게 좀 유틸리티, 민첩, 어질리티 쪽으로 관련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겠고 다음에 이제 아래쪽에 보이는 중간 세력이죠. 신흥연합국. 요 신흥연합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강한 파워와 근거리에 특화가 되어 있어요. 화력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상남자죠. 상남자 그런 세력이라 보시면 되겠고 굳이 뭐 글쎄요 뭐 이제 스타크래프트로 좀 비유를 하자면 프로토스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프로토스 한 방 한 방이 강력하고 연사 속도는 느리고 재장전이 길지만 데미지가 강한 그 다음에 뭐 굳이 제가 찝어드리자면 샷건과 굉장히 관련이 깊습니다. 샷건 하다못해 그 공중에 떠있는 전투기도 샷건을 장착하고 있어요. 그래서 샷건 되게 좀 매력적인 그런 세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테란인데 테란 같은 경우에는 속도와 좀 관련이 있어요. 속도와 관련이 있어서 연사 속도 그다음에 이동 속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사 속도와 어떤 기동성에 좀 특화가 되어 있어요. 기동성 예. 약간 반우의 그 기동성과는 약간 느낌이 다른 게 반우의 기동성은 유틸리티적으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이게 호버링 기능이 있어서 막 산을 탄다든지 이런 게 가능하기 때문에 반우랑 다른 테라는 진짜 말 그대로의 그 빠름 스피드와 관련이 있고 그 다음에 연사 속도와 탄창이 많습니다. 탄창이 아주 넉넉하고요. 그리고 얘네들은 어디랑 관련이 있냐면 머신건 말 그대로 그 연사 속도를 상징하는 그런 무기죠. 머신건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세력이 되겠습니다. 다 연발형 무기들을 많이 선택을 했어요. 이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기본 권총 같은 경우에도 연발형 권총이라서 마치 따권이라고 하죠. 따권 서든어택에서 따권처럼 막 연발로 나가고 그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자신이 원하는 세력을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뭐 밸런스적인 측면에서 서버마다 좀 다른데 일단은 뭐 제가 세력을 선택한 다음에 서버 그 다음 얘기를 할게요. 뭐 저 같은 경우에 이제 반우로 제가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반우로 반우로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자 반우를 선택을 했습니다. 일단 반우 선택했고 현재 서버가 현재 4개가 나오고 있는데 한국인 그
플레이어시라면 4개의 서버가 나올 겁니다. 가장 핑 좋은 4개를 지금 추려놓은 거예요. 사실 뷰 올 서버를 누르면 모든 서버가 다 나오게 되는데 여기 지금 나오시는 밀러와 코발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핑이 좀 좋지가 않기 때문에 이 점 유념하시고요. 다음 이 예거 서버는 왜 나오지가 않느냐. 예거 서버는 사실 망했습니다. 예, 망했고 현재 지금 서버 스매시라는 그 유저 대회에서 그 좀 뭐라고 하죠? 그 임시로 임대해서 쓰는 그런 예, 저장 창고 같은 그런 역할로 지금 쓰이고 있기 때문에 이 서버는 가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 서버는 가시면 안 되고 그럼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뭐가 있느냐? 브릭스, 코너리, 에메랄드, 코발트인데 맨 오른쪽에 보시면은 딴 거는 딴 거보다도 서버 포퓰레이션과 핑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버 포퓰레이션은 말고 인기도입니다. 인기도. 이 서버가 얼마나 지금 인기가 있느냐, 사람이 얼마나 있느냐, 이 지표를 말해주는 것이고, 가장 이제 끝에 있는 저 핑은 제 반응 속도를 얘기하는 거죠. 핑이야 뭐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핑이 낮으면 낮을수록 내가 이제 어떤 입력을 했을 때 서버에서 받고 오는 시간이 빠르기 때문에 아주 즉각적인 반응이 가능하죠. 이 핑으로 FPS 게임은 실력이 아주 갈리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죠. 보시면 이제 브릭스가 146핑, 코너리가 162핑, 에메랄드가 200핑, 코발트는 뻘겋게 275핑인데 통상적으로는 브릭스, 코너리, 에메랄드 이 셋 중에 하나를 추천드리고요. 브릭스는 탈락을 시키겠습니다. 예, 왜 이제 와서 탈락을 시키느냐? 핑 좋아요. 예, 핑 좋고 포퓰레이션 지금 로우로 나오고 있는데 저게 지금 문제입니다. 포퓰레이션 로우로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게임에 들어가면 100명 남짓밖에 없어요. 사람이 예, 망한 서버, 망한 서버. AU라고 돼 있죠. 예, 이미 여기 호주 섭 망한 지 오래기 때문에 저 버리고. 그럼 우리가 지금 이제 염두에 둘 거는 이제 코너리와 에메랄드입니다. 저 역시도 지금 현재 코너리에 아이디가 두 개가 있고 그다음에 에메랄드에 하나가 있죠. 코너리 같은 경우에는 북미인데, 그러니까 미서부입니다. 미서부. 예, 미서부. 미서부 뭐 저기 그 샌디에이고 쪽인가요? 예, 그쪽 계열이고 로스앤젤레스. 그다음에 에메랄드 같은 경우에는 그 미 동부입니다. 미 동부. 뉴욕 쪽. 예, 뉴욕 쪽인데 역시나 미서부가 우리보랑 가깝죠? 예, 우리랑 가깝기 때문에 162핑이고 에메랄드 같은 경우에는 동부기 때문에 핑이 40도 정도 높습니다. 물론 200핑이면 게임 할 수 있어요. 게임 할 수 있고 처음에는 좀 적응하기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아, 왜 좀 안 죽지? 그런 생각 들 수 있는데 하시다 보시면 잘 적응되실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한 서버 사시던 분들은 좀 더 불편해 하실 수도 있어요. 더 불편해 하실 수도 있는데 그 점은 약간 양해 좀 부탁드리고요. 뭐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예. 자, 그럼 코너리와 에메랄드 중에서 어디를 선택을 하냐? 에메랄드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거의 그 순수 그 미국인들 혈통이 좀 많이 있어요. 예, 많이 있고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코너리에 비하면은 좀 차이가 좀 많게 많이 있어요. 사람이 많다는 얘기는 그만큼 재밌겠다는 얘기죠. 예, 재밌는데 단점은 에메랄드 서버는 우리랑 시간대가 잘 안 맞아요. 예, 에메랄드 서버는 지금 이제 오전 9시인데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 한창 이제 일하고 있을 때죠. 예, 시차가 다르기 때문에 에메랄드는 그때가 얘네들의 핫타임이라서 피크 시간이라서 그 부분을 참고하셔야 됩니다. 내가 만약 오후에 밖에 게임을 할 수가 없다 그럼 그때는 에메랄드가 사람이 굉장히 저조해요. 오히려 코너리보다 더 없습니다. 이 점을 생각을 하시고 핑도 약간 높다는 점. 예. 하지만 내가 오전 때 게임을 한다 그리고 나는 뭐 그럴 수도 있죠. 한국인인데 한국 유저인데 난 뉴욕에 산다 예, 미국에 산다 그러면 뭐 당연히 에메랄드입니다. 예, 그런데 코너리는 이제 장점이 뭐냐, 핑이 낮아요. 예, 한국인들한테는 핑이 정말 생명인데 브릭스 다음으로 가장 낮기 때문에 사실 핑만 보고서는 무조건 코너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서버 인구수도 적절합니다. 적지 않아요. 그렇게 적지 않은데 에메랄드나 이제 제가 보여드리죠 코발트 밀러에 비해서는 좀 적은 편이고 게임하는 데는 지장은 없습니다. 이 코발트, 밀러, 에메랄드 이 세 개 같은 경우에는 피크 타임 때 몇 명인지 제가 알려드리자면 가장 많이 사람이 들어오면은 한 번에 1500명이 동시에 싸웁니다. 예, 한 번에 1500명이란 인원이 동시에 싸워요. 예, 물론 그 1500명은 이제 세 개 세력을 합친 거긴 한데 어마어마하죠. 예, 세계 기네스 기록도 찍었다고 하니까 예, 아마 이 정도의 대규모 게임은 근래 거의 볼 수가 없죠.
아무튼 그런 상황이고 사람이 없을 때는 좀 적을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코너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또 드리면 미서부인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한국인들이 좀 많이 포진돼 있습니다. 예, 그나마 없는 한국인이 여기 다 있어요. 예, 한국인들이 다 있고 다음에 뭐 중국인들도 있고요. 예, 중국인들도 있고 소수의 이제 소수는 아니죠. 예, 대부분의 그 미국인들도 많이 배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시간대가 좀 애매해요. 여기는 인구수가 항상 일정합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우리가 잘 시간에는 북미 애들이 게임을 하고 북미 애들이 잘 시간 저희 예, 잘 시간에는 우리가 게임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오후 6시 이후에 하기에는 코너리가 적절합니다. 적절하고 물론 들어가면 중국인들이 좀 많이 배치가 돼 있기 때문에 중국인들도 있고 일본인들도 있고 그래서 아시아인들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약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예,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어요. 예,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고 아무튼 그래서 코발트랑 밀러는 그럼 못하느냐 뭐 유럽에 살고 계신다면 선택할 수 있고요. 유럽에 살고 있지 않더라도 난 핑을 감수하겠다면 할 수 있습니다. 이거 자기 선택이에요. 모든 서버는 다 메리트가 있는데 브릭스하고 예거 요 두 서버만 제외하시면은 나머지 서버들은 모두 하실 수 있는 서버고 굳이 순위를 따지자면 코너리와 에메랄드가 그래도 상위권에 있다. 그 중에 코너리는 한국인들이 있고 핑이 낮다. 하지만 사람이 좀 적다. 요게 이제 좀 특징이 됐고요. 에메랄드 사람이 많고 핑이 높고 그다음에 시간대가 우리랑 맞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약간 생각하시고 저 같은 경우는 코너리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너리. 자, 코너리 이제. 그래서 지금 세력과 서버가 정해졌죠. 세력은 반우, 서버는 코너리. 이렇게 두 개 결정하시면은 친구 이제 부를 때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야, 나 코너리 서버에 반우야. 어서 와.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젠더. 예, 성별 설정할 수 있고 헤드 타입 설정할 수 있는데 자기 취향껏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어떤 거를 선택을 하셔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 어떤 걸 선택해도 목소리는 똑같아요. 생김새만 다를 뿐이에요. 게다가 또 투구를 또 쓰게 되면 약간 좀 티가 안 나서 예, 개인적으로는 뭐 어떤 거 선택해도 상관없다. 근데 역캐릭이 좀 좋겠죠? 저는 역캐릭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은 뭐 테스트로 테스트 1 이렇게 해서 하나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왔으면 이제 다 온 거예요. 사실 다 온 겁니다. 제 도움이 없이도 이제는 쭉쭉 진행해 나실 수 있어요. 자, 이제 VR 튜토리얼 존으로 오고 있는데요. 여기서 사실 기본적인 내용 다 알려줘요. 다 알려줍니다. 자, 이제 처음에 게임에 들어오면 되게 복잡해 보이는데 사실 별거 없어요. 네, 트레이닝 프로그램은 15분 정도 소요할 예정인데요. 이동, 그다음에 거점 점령, 재보급, 클래스 체인지, 그다음에 무기를 쓰는 방법, 그다음에 재배치, 뭐 재스폰 이런 거에 대해서 알려주게 되겠습니다. 자, 이제 뭐 튜토리얼과 같은 맥락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WASD 기본 이동이죠. WASD 기본 이동. 이동하기 이제 무브 히어 여기 이동. 자, 마우스를 사용해서 그다음 둘러볼 수 있습니다. 마우스를 사용해서 둘러볼 수 있고요. 자, 다시 또 이동하도록 하죠. The jump key is used to hurdle battlefield obstacles. 자, jumping greatly reduces weapon accuracy. 스페이스바 키를 누르면은 점프를 뛰게 되고요. 점프를 뛰게 되고 장애물을 넘을 수 있습니다. The crouch key can be used to duck down and make yourself a smaller target. 자, 앉는 키를 이용하면은 요런 이제 그러니까 앉는 키를 어떤 장애물을 피하기 위해서 쓰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 보통은 이제 내 이제 샷을 좀 더 정확도 있게 정밀도 있게 쏘기 위해서 에이밍을 모아주는 용도, 크로스헤어를 모으기 위해서 쓰지 보통 이제 장애물 넘는 용도로 쓰진 않지만 어쨌든 앉는 키를 이용해서 이렇게 넘어갈 수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Holding down the spring key while moving will make you run faster. 그다음에 레프트. You cannot use any weapons while sprinting, and it takes longer to pull out your weapon after you stop. 자, 레프트 쉬프트를 이용하면은 달릴 수 있고요. 레프트 쉬프트로 달리는 와중에는 어떤 무기, 어떤 장비도 쓸 수 없습니다. 달리게 되죠.
These gravity pads are one of the many marvels that Banu's wisdom has unveiled to us. Simply step on the pad, and you will ascend or descend in the direction of the flowing particles. 자, 일단은 옵션을 좀 더 풀 옵션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설정창 제가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울트라 옵션으로 해서 자 옵션 좀 올려주고 이게 지금 풀 옵션 상태인데요. 뭐 재설정이 지금 이게 저기 제접을 안 해서 좀 적용 안 되는 부분도 있지만 어쨌든 그렇고요. 자, 아직 앞에 보이는 요게 뭐냐면 이제 그래비티 패드, 그러니까 중력 패드인데 이 중력 패드를 이용해서 올라가거나 내려갈 수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효과예요, 엘리베이터 효과. 말 그대로 내가 이제 2층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계단을 이용하지 않고 바로 올라가는 방법이겠죠? 자, 여기 타면 올라가게 됩니다. 슝 올라가게 되죠? 자, 올라갔고요. 자, 방향을 따라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Capture and hold these points to take control of the region. Successful upgrade. must be maintained in order to complete the transfer of control. So any enemy resistance must be eliminated to ensure success. 자,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플레이사이드 2는 기본적으로 오버워치나 서던택 같은 1인칭 게임과 다르게 그리고 배틀필드랑도 다르게 땅 따먹기를 기반으로 한 게임입니다. 땅 따먹기. 예. 보병들이 막 거점 한 거점에서 싸우고 그 거점을 내주게 되면 그 지역을 그 세력이 관리하게 되는 그 세력이 점유하게 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그 점유를 할 때 어떤 지역의 그 제어는 어떤 기기가 맞냐면 요 앞에는 요 기기가 맞게 되겠습니다. 이 기기. 그 깃발 꼽기 할 때 그 깃발이 바로 이 역할이에요. 예, 여기서 저 앞에 보이는 거 저기 콘솔이라고 하는데 콘솔. 예. 그래서 지금 미션이 저 콘솔을 점령해라라고 떠 있죠. 빨간색으로 지금 돼 있기 때문에 테란 쪽의 콘솔이죠. 테란 쪽. 저는 지금 어떤 세력을 선택했다고요? 반우를 선택했죠. 반우는 보라색입니다. 보라색. 그래서 빨간색 콘솔이면 테란 콘솔이죠. 저거를 이제 점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점거. 이렇게 해서 위쪽에 지금 게이지가 떨어지죠? 네, 빨간색에 테란의 그 점유력이 떨어지고 그 다음 중립이 됐다가 다시 반우 쪽에 게이지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럼 이제 우리 게 된 거예요. 짜잔. 그러면 이렇게 보라색으로 바뀌면서 이제 반우 쪽에 제어권이 넘어왔습니다. 넘어왔고 이 콘솔을 먹은 상태에서 방금 이제 좌측 게이지 보이시죠? 게이지. 요 게이지가 다시 또 꽉 차게 되면은 거점 컨트롤이 제어 넘어오는 거죠. 예, 콘솔을 무조건 점거를 해야 돼요. 콘솔은 빨리 먹을 수 있지만 이 콘솔을 점거한 상태로 지속을 해줘야 그 거점의 통제권이 저한테 아군에게 넘어옵니다. The most common objects you will use are terminals, which can be used to resupply, change classes, create vehicles, or change continents. Walk up to an equipment terminal and interact with it. 자, 일단은 현재 이 튜토리얼 존이라서 맵이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이제 예시를 좀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에사미르라는 대륙을 한번 보도록 하죠. 에사미르. 자, 에사미르 대륙인데 벌써 뭐 삼국지 좀 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이렇게 대륙이 세 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세 개 나눠져 있고 반우, 테란, 그 다음에 신흥입니다. 여기 지금 막 불꽃이 막 튀고 있죠. 지금 접경지역에 싸움이 일어나고 있어요. 싸움이 일어나고 있고 이 한 거점을 보도록 하죠. 자 봅시다. 자 여기 브릿지워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릿지워드. 브릿지워드라는 이 지역인데 브릿지워드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건물이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고 여기에 이제 그 콘솔이 하나 있어요. A 콘솔이 하나 있습니다. 현재 이거는 지금 신흥 연합국이 먹고 있겠죠. 예, 지금 반우가 이쪽 쳐들어갔고 아마 이 A 콘솔을 돌리기 위해서 이제 분투 중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돼 있고 이쪽은 예, 신흥 연합국과 반우의 신흥 연합국과 테란의 접경 지역인데 이쪽을 테란이 쳐들어왔네요. 테란이 쳐들어왔고 현재 지금 오른쪽의 상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테란 쪽에서 신흥 쪽으로 옮겨가고 있죠. 이 거점이 옮겨가고 있습니다. 거점 제어권이 앞으로 2분 30초 뒤에는 이 땅은 테란 땅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 둘씩 먹어가는 게임이에요. 예, 이렇게 하나 둘씩 먹어가는 게임이고 대부분 다 먹게 되면은 이 대륙을 꽉 잠글 수가 있게 됩니다. 대륙이 총 4개가 있거든요. 예. 자, 대륙이 아메리시, 에사미르, 호신, 인다르 각 대륙별로 특징이 달라요. 아메리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막 그 온대림 예. 그 나무들이 많고 숲이 약간 우거진 그런 느낌이고 에사미르는 설원지대입니다. 설원지대 벌써 약간 발전 느낌이 예, 설원지대
호신 같은 경우에는 열대 우림, 아주 그냥 우거졌어요. 숲속이 우거져 있고. 마지막 인다르 같은 경우에는 사막 배경으로 지금 펼쳐진 대륙 전쟁입니다. 그래서 총 4개의 대륙이 있어요. 한 서버에 총 4개의 대륙이 있고, 한 모든 대륙마다 다 전투가 일어나고 있겠죠. 예, 그 대륙을 점거하기 위한 예, 그런 대륙 점거가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튜토리얼 아저씨가 계속 독촉을 하니까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저씨가 지금 한 얘기는 뭐냐면 터미널을 이용해서 병과를 바꾸거나 기갑을 소환하거나 항공을 저 장비를 소환하거나 해보라 그 얘기거든요 지금. 자, 요게 바로 보병 터미널이죠. 자, 인터랙트 상호작용을 하시려면 이 키를 누르세요. 이 키를 누르 가까이 가서 여기 프레스 E, XS, Equipment 나오죠. 이 키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When you interact with the terminal, your view will switch to a menu of options available at the terminal. 자, 이제 지금 약간 복잡한 화면이 나왔는데 리서플라이를 일단은 좀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리서플라이. 리서플라이 다 죽긴 2죠, 2. 이거 마우스 클릭으로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병과를 바꿀 수 있고요. 뭐 전장에서 보통 병과들이 많이 있잖아요. 배틀필드 같은 경우에도 뭐 스나이퍼 있고 뭐 예, 엔지니어 있고 뭐 메딕 있고 이런 식으로 여기 똑같이 다 있습니다. 예. 병과가 총 6개인데요. 병과가 보병 병과가 인필트레이터, 라이트 어설트, 컴뱃 메딕, 엔지니어, 헤비 어설트, 맥스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일단은 여기서 소리를 좀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저씨 샬라샬라 거려 가지고 예. 마스터 볼륨 다이얼로그 지워버리고요. 자, 일단 인필트레이터 같은 경우에 지금 딱 봐도 벌써 저격 소총을 들고 있죠. 예, 지금 길다란 저격 소총을 들고 있는데 이 병과 같은 경우에는 암살, 교란 그런 그 특수 임무를 띄고 있는 병과입니다. 특수 임무. 실제 이 병과의 능력은 클로킹입니다. 클로킹. 예, 클로킹에서 자신의 몸을 은신할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필트레이터 같은 경우에는 저격으로 예, 멀리서 상대를 요인 암살할 수도 있고 아니면 빠른 SMG를 소총 SMG를 선택을 하면서 상대의 그 심장으로 들어와서 예, 등잔 밑이 어둡다고 그 안에 들어서 막 교란 작전도 펼칠 수 있는 그런 병과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특수로 쓸 수 있는 장치로 이제 디텍션 디바이스라고 해서 이 정찰 자트를 이용해 상대의 위치도 파악할 수 있어요. 상대 위치 파악할 수 있는 정찰, 암살, 그다음에 교란 임무를 띄고 있는 인필트레이터 소개 끝났습니다. 다음 라이트 어설트입니다. 라이트 어설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경보병이죠. 경보병인데 얘 같은 경우에는 특수 능력이 공중을 날아다닐 수 있어요. 부스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부스터, 예, 부스터를 사용해서 공중을 이렇게 자유자재로 날아다닐 수 있고요. 얘 같은 경우에 이제 높은 고지대를 미리 자기 건물 위나 이런 데를 나무 위나 이런 부분을 먼저 선점을 해서 상대를 역시나 손쉽게 제거할 수 있는 그다음에 폭파도 가능한 그런 병과가 되겠습니다. 이제 상대가 땅을 걸어다니는 땅개라면 얘는 날아다니기 때문에 상당히 장점이 많겠죠. 그래서 보통 이 유틸리티 탭에서 C4를 사용해서 공중에 날아다니다가 폭파 상대의 탱크가 있다 그럼 거기다 C4를 붙여서 폭파시킬 수도 있는 그런 아주 포텐셜 있는 그런 병과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제 얘 특징은 뭐다? 날아다닌다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컴뱃 메딕입니다. 전투 의무병인데 전투 의무병 얘 같은 경우에는 전투도 하면서 아군의 그 회복을 돕는 그런 병과가 되겠습니다. 회복, 궁극적으로는 부활까지 시킬 수 있는. 그래서 이 치료기를 이용해서 아군을 회복시키거나 죽은 아군을 살릴 수 있습니다. 물론 죽은 아군이 이제 다시 다른 병과로 바꿔서 또 스폰을 하게 되면은 이제 살릴 수 없겠지만은 죽은 지 얼마 안 된 시체는 다시 예토 전생에서 시킬 수 있어요. 다시 부활시킬 수 있다.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메딕, 메딕이 되어 있고요. 다음에 엔지니어입니다. 엔지니어 같은 경우에는 나노 아머 킷이라고 해서 나노 아머 킷 저 툴을 이용해서 그 여러 가지 장비들을 수리할 수 있습니다. 포탑도 수리하고 터렛도 수리하고 그다음에 저기 탱크도 수리하고 비행기도 수리하고 수리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고
다음에 특수 능력으로는 여러 가지 터렛을 세울 수 있어요. 예. 예, 안티 인펜트리 마나 터렛. 그러니까 보병 대보병 터렛, 대전차 터렛, 그다음에 자동 터렛. 이렇게 세 가지도 쓸 수 있는 그런 병과가 되겠습니다. 예, 그런 병과가 되겠고 마찬가지로 이 병과의 특징은 술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궁극적으로는 그 어떤 장비를 타기 위한 병과입니다. 장비를 타기 위한. 내 장비를 내가 수리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예, 엔지니어를 따로 부를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이제 전차 같은 거, 경전차 같은 거 되게 몰다가 피가 좀 떨어지면 이 엔지니어 병과 스스로 자가 복구 능력이 있기 때문에 수리할 수 있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헤비 어설트. 이 헤비 어설트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화력을 담당하는 그런 병과가 되겠습니다. 화력을 담당하는 병과고 상대와의 라인전을 할 때 그때 큰 기둥이 되는 그런 병과입니다. 다른 병과들이 약간 그 어떤 유틸리티적인 측면이라면 얘는 진짜 말 그대로 힘싸움하는 역할이거든요. 예, 힘싸움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능력으로는 쉴드를 전개할 수 있어요. 예, 쉴드를 전개해서 상대의 피해를 막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로켓런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 로켓런처를 사용해서 상대 기갑이나 항공에 피해를 줄 수 있어요. 예, 그런 병과고 자, 마지막으로 맥스라는 병과인데 나머지 이 다섯 개의 병과들은 내가 아무런 그 소모 없이 계속 바꿀 수가 있는데 이 맥스라는 병과는 이 나나이트 자원이라는 이 그 자원을 소모를 해서 뽑을 수 있습니다. 450의 자원이 소모가 되는데 어쨌든 소모되는 만큼 딱 봐도 일반 그 사람이 아니죠. 예, 지금 약간 그 슈트를 입고 있어요. 슈트. 예, 바이오닉 슈트를 입고 있기 때문에 강화 보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화 보병. 상대의 그 어떤 공세를 버틸 수도 있게끔 예, 단단한 병과죠. 단단한 병과. 강화 보병. 얘는 이제 중간중간에 필요할 때 뽑아서 상대의 그 라인을 밀어낼 때 예, 쓰는 그런 병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고 이제 아저씨 얘기를 좀 들어봅시다. 자, 병과를 바꿔 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비 어설트로 바꿔 보도록 할게요. 헤비 어설트. To change classes, interact with an equipment terminal. Then select the class you'd like to use on the left side of the menu. To equip that class, click the resupply button. 자. Try changing classes to a combat medic. 뭐 아저씨가 컴뱃 메딕으로 바꿔 보라고 하니까 컴뱃 메딕으로 바꿔도록 하겠습니다. 컴뱃 메딕으로. 자, 여기 단축키가 다 적용이 돼요. F1, F2, F3, F4, F5, F6. 다음 E 버튼을 누르면 자동 보급이 되겠죠? 이거 약간 습관 들이시는 게 좋아요. 컴뱃 메딕 F3, E. 메딕을 병과 바꿨죠? 자, 아저씨가 얘기하는 얘기는 적과 아군의 구분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적과 아군의 구분. 아군도 이렇게 그 보라색 화살표가 떠 있어요. 예, 난 반우기 때문에 보라색 이렇게 마크가 떠 있습니다. 하지만 적군들은 떠 있지 않죠. 적군 떠 있지 않고 색깔도 달라요. 반우는 보라색 바탕이지만 신흥은 파란색 그 슈트를 입고 있고요. 테라는 빨간색 슈트를 입고 있습니다. 생김새도 좀 다르고. 자, 이제 Q 버튼을 이용하면 적을 탐지할 수 있어요. Q. 적에게 딱 에임을 딱 제대로 대고 Q를 누르면 이렇게 예. 적이 있다는 음성과 함께 그 주변의 동료에게 알리는 거죠. 야, 적 있다. 알려 주면서 이렇게 빨간색 화살표로 적의 위치를 찍게 됩니다. 이렇게 됐을 때 자, 이제 미니맵이거든요, 미니맵. 자, 미니맵. 좌측 하단에 미니맵 보시면 적의 위치에 이렇게 찍혀요. 자, 보이시죠? 예, 이런 식으로 원래 이 아군이죠. 아군. 아군 같은 경우에는 미니맵에 기본적으로 그냥 항시 표시가 돼 있어요. 표시가 돼 있는데 지금 안 나오네요. 버그인 것 같아요. 트레이닝 룸 버그. 그래서 신흥은 파란색으로 뜨고요. 이 기본값입니다. 기본값. 테라는 빨간색으로 미니맵에 뜨게 됩니다. 자, 힙파이어. 이건 지금 지향 사격인데 좌클릭을 그냥 누르게 되시면은 이 상태에서 쏘게 됩니다. 여기 쏘면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반우는 에너지 무기를 쓴다고 그랬죠. 예, 에너지 무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소리도 독특하면서 총알 다 쓰게 되면 알아서 장전하니까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요. 우측에 보시면 이제 총알 게이지가 보이시죠. 예, 총알 게이지가 점점 떨어집니다. 오른쪽에 예, 총 바로 옆에 여기 있네. 그리고 이 하단에 현재 상태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총알, 현재 탄창, 장탄, 그 다음에 뒤쪽에 여분타냐. 그럼 R키를 누르면 재장전.
다음에 1번 슬롯은 일단은 소총이 되겠고요. 2번은 권총, 3번은 보통은 특수무기 이렇게 돼 있고, 4번, 5번, 6번까지도 쓰는 경우가 있는데 뭐 그거는 나중에 신경을 쓰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컴뱃 메딕 같은 경우에는 특수 능력이 아까 제가 살리는 거라고 했는데 그거 말고 본연 자체의 능력도 또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빌리티를 사용하는 키는 F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F키를 누르시면 주변에 힐 오라를 발생시켜가지고 주변에 있는 아군들을 치유해줍니다. F키 이렇게 누르시면 이렇게 좌측에 지금 어빌리티 게이지가 떨어지죠? 다 쓰면은 다 충전 시간이 필요하겠죠. 다 썼어요. 네, 다 충전 시간이 필요하고 그 시간 동안에 주변에 있는 인원들을 다 치료를 해줄 수 있습니다. 치료를 해줄 수 있고 3번 버튼에, 그러니까 2번은 권총인데요. 3번 버튼에 있는 요건 뭐냐면 그 메디컬 툴이죠. 이제 의학 지원 장비인데 좌클릭은 아군을 힐해주고요. 우클릭은 아군을 부활시켜줍니다. 둘 다 제대로 타겟팅을 해야겠죠. 예, 아군 이렇게 있다 그러면은 좌클릭 이렇게 힐해주고 또 아군이 쓰러졌다 그러면 우클릭 힐해주고 지금 이제 요게 지금 이 더미가 이 타겟이 지금 약간 버그가 있어가지고 지금 빔이 안 나가는데 마치 이제 오버워치로 따진 메르시처럼 이렇게 빔이 나가게 돼요. 알아두시면 되겠고 다른 클래스도 다 어빌리티가 있습니다. 보통 F키고 반면에 라이터 서튼 제가 공중 부양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스페이스바를 한 번 더 누르시면 돼요. 그거는 스페이스바 하고 꾹 누르고 계시면 부스터가 발동하면서 이제 공중으로 이제 상승하게 됩니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Teleporters provide quick transportation within the facility. Step on the pad to begin the process. 자, 앞에 있는 거는 뭐냐면 딱 봐도 뭔가 텔레포트 장비 같죠? 텔레포트 시스템입니다. 텔레포트. 텔레포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텔레포트 다른 지역으로. 뿅. Death is inevitable. But there are many ways to get back into the fight. Every friendly facility has a protected spawn room. Where you can prepare before moving out. 자 일단 여기서 지금 이렇게 보이는 구조가 통상적인 스폰룸의 구조예요. 스폰룸. 스폰룸은 뭐냐면 적의 공습에도 끄떡없는 세이프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스폰을 하게 돼서 보통 이제 이 자리에 터미널이 있어요. 보병 터미널. 예, 보병 터미널이 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가서 병과를 바꾸고 이제 뛰쳐나가면 전투 시작입니다. 현재 이제 거점에서 스폰을 하게 된게 되겠죠. 자 이제 VR 튜토리얼전인데 자 보시다시피 요게 거점이라고 하면은 거점의 한 귀퉁이에는 꼭 스폰룸이 있죠. 이 스폰룸에서 이 A콘솔을 수비하면 이제 되는 그런 미션이 되겠습니다. 아군 지역에서만 스폰할 수 있어요. 적군 지역에서 당연히 적군이 스폰하겠죠. 자 이제 내가 근데 이 지역을 잘못 왔어요. 잘못 왔다던가 아니면 전투가 이미 끝났어요. 막았든지 뚫렸든지 그러면 U키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U키. U키를 누르시면 재배치하게 됩니다. 재배치. 재배치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재배치. U키를 눌러서 재배치를 하면 10초 동안에 그 유예 시간이 있고요. U키를 한 번 더 치셔도 돼요. 네, U키 누르시면은 이런 식으로 맵이 나오고요. 이렇게 이제 녹색 도넛이죠. 네, 녹색 도넛이가 내가 스폰할 수 있는 위치가 되겠습니다. 지금 보면 스폰이 위와 아래를 할 수 있네요. 위와 아래. 다시 아까 그 자리로 가죠. 이 아까 텔레포트 했던 이 자리. 여기를 클릭을 하시고 자 텔레포트 룸 쪽으로 클릭 그 다음에 디플로이 배치 한번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전에 좌측 상단에 보시면 아까 그 병과 나오고 있죠. 자 이제 이 저격 마크는 인필트레이터 그 다음에 이렇게 부스터 모양은 라이터 어설트 그 다음에 구급 대원 모양은 메딕 엔지니어겠죠. 요건 이제 헤비 어설트 탄약 모양은 헤비 어설트 나는 헤비로 부활하겠어. 그럼 헤비를 누르시고 그 다음에 지역을 찍으신 다음에 디플로이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로딩 시간과 함께 다시 이 지역으로 헤비 어설트로 배치가 하게 되죠. 배치. 요게 기본 배치 방법이에요. 전장에 배치하는 방법. Most vehicles are resistant to small arms fire. And some like tanks are completely. 자, 앞으로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게 이제 스폰룸의 형태예요. 스폰룸. 마치 이제 아주 안전해 보이죠? 이렇게 나오게 되면 이렇게 필드가 깔리게 돼 있습니다. 필드가 쫙 보이고 있고요. 네. 자, 앞에 보이는 것들이 3세력의 주력 전차가 되겠습니다. 3세력의 주력 전차. 뒤에 마크 보이시죠? 어디 탱크인지 아시겠죠? 여기 반우입니다. 반우. 그다음에 신흥 연합국 테란. 네, 이렇게. 반우 신흥 테란 이렇게 있겠고요.
반우 같은 경우에 요 탱크의 명칭은 맥라이더입니다. 맥라이더. 맥라이더. 신은 같은 경우에 뱅가드. 그 다음에 테란 같은 경우에는 프라울러 되겠습니다. 이름 보이죠? 바로 위에. 역시 기갑도 Q 스팟을 이용해서 마크를 찍을 수 있어요. 네. 뱅가드, 뱅가드 발견. 네. 프라울러 발견. 이렇게 Q 스팟을 찍게 되면 제가 아까 더 설명 안 드렸는데 아군 미니맵에도 보여요. 네. 그래서 아바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분대장이 이제 스팟을 찍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 게임도 역시 Q를 찍어주는 게 정말 중요해요. 내가 뭘 쏘고 있는지 체크를 하는 거죠. 정말 중요한 예. 그런 스킬 되겠습니다. 이 Q 스팟을 찍게 되면 점수도 또 많이 먹으니까 예, 참고하시고요. The anti-vehicle phalanx, the anti-vehicle phalanx turret offers great defense against ground vehicles. 자, 이 전차를 파괴하기 위해서는요 일반 소총으로는 데미지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장갑이 두텁기 때문에 그렇죠. 권총도 당연히 안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이 제가 현재 들고 있는 이 세열 수류탄, 요 이제 기본적인 수류탄도 보병 상대로는 효과 있지만 전차 상대로는 데미지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빨갛게 뜨지도 않죠. 예, 그렇고 아까 이제 그 더 저기 클래스 바꾸는 데서 제가 설명 안 드렸는데 우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견착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 견착. 네, 견착해도 데미지 들어가지 않는다. 견착을 하다면 훨씬 더 정밀한 습격이 가능합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얘한테 피해를 주려면 어떻게 하냐면 로켓 런처나 이 대전차 포탑을 이용해야 돼요. 대전차 포탑. 더 뭐 다른 그 피해를 줄 수 있는 것들이 더 많이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그래요. 예. 네. 자, 로켓 런처 들어봅시다. 자, 헤비 어설트는 1번이 소총, 자, 2번이 권총, 3번이 로켓 런처예요. 딱 들어주신 다음에 역시 견착도 가능. 견착하면 정확한 샷이 가능하겠죠? 하지만 이 정도 거리에서는 그냥 예 대놓고 쏘게 쏘도록 하겠습니다. 뱅가드 쪽으로 빵. 그럼 이게 피해가 PP가 깎였죠? 예, 그래서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보병도 전차를 잡을 수가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보이시는 지금 이 그 탑승 장비가 뭐냐면 안티비클 터렛이라고 대전차 포탑이에요. 대전차 포탑. 대전차 포탑을 이 키를 이용해서 예. 상호작용은 항상 이 키예요. 이 키를 이용해서 딱 탑승하시게 되면은 이 대전차 포탑 같은 경우는 이제 과열식인데 탄창이 있는 게 아니고 천천히 약간 이제 과열만 안 되게 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데미지가 강력하죠. 한 발 한 발에 런처급 데미지가 들어갑니다. 굉장히 강력하죠. 자, 이 그 전차 같은 경우에는 장갑마다 데미지 받는 양이 달라요. 그래서 전면 장갑이 가장 단단하고 후면 장갑이 가장 약합니다. 그래서 보통 측면이나 후면을 노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보세요. 현재 데미지 이만큼밖에 안 들어가죠. 근데 측면 장갑을 노리게 되면은 데미지가 훨씬 더 많이 들어가고 불이 나게 되면은 곧 터집니다. 예. 불이 나기 때문에 체력이 계속 깎이거든요. 예, 이거를 엔지니어로 수리하지 않으면 바로 터지게 되겠죠. 불이 난 상태고 시간이 지나면 터지게 되겠죠. 터지는 것까지 보고 갈까요? 그러면 지금 이제 이 주력 전차들의 피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좀 시간이 걸리는데 자 터졌습니다. 이렇게 터뜨리시면 되겠고요. 자 지금 저쪽으로 이동하라고 하니까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단 쪽으로 내려와서 자, 요 지금 보면은 빛 기둥이 보이죠? 내가 가야 될 방향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네, 자, 쫙 이동할 거예요. 30m, 90, 25, 25m, 20m 가시면 두 개의 패드가 나오고 있는데요. 좌측은 이제 그 착지 발판이에요. 착지 발판. 여기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쪽에 있는 건 뭐냐면 점프 패드. 예, 점프 패드라고 불리는 패드인데 이 패드를 이용해서 먼 거리를 순식간 이동할 수 있어요. 자, 앞으로 가면 이렇게 방방 타듯이 트램벌리 타듯이 이동하게 되고 여기서 착지 패드로 이동하게 되는 거죠. 이 모멘텀, 그러니까 관성을 잡아주는 게 이 착지 패드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띠용 하고 이동할 수 있다. 자, 이동을 했으면 이제 앞에 또 이동하라고 빗기둥이 나왔으니까 이동을 또 해보도록 할까요? 이제 비이클 터미널, 장비 터미널, 장비 터미널, 그라운드 비이클, 예, 지상 장비, 지상 탑승 장비 터미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여러가지 그 탈 것들 예, 뽑을 수 있습니다. 이 키로 이용해서 뽑을 수 있고 역시 클래스처럼 또 여러가지 그 장비들이 나눠져 있어요. 플래쉬, 헐에서, 썬더러, 그 다음에 라이트닝 경전차, 아까 봤던 맥라이더도 뽑을 수 있고요.
다음에 그 자원을 채취할 수 있는 엔트도 있습니다. 엔트. 엔트. 지금 같은 경우에 플래쉬를 뽑아보도록 하죠. 요거는 이제 4륜 오토바이인데 굉장히 그 좀 멀지 않은 거리를 빠르게 이동할 때 쓰는 이동수단입니다. 이동수단. 물론 공격적으로도 쓸 수 있어요. 예, 하지만 보통 이동용으로 많이 쓴다. 그래서 스폰 나우 눌러보도록 하죠. 지금 자원이 지금 안 들어와 보이는데 이 플래시도 자원을 먹습니다. 미미하게나마. 가장 여기서 가장 많이 먹는 건 이 맥라이더예요. 예, 맥라이더. 반우의 특수전차죠. 반우의 특수전차. 반면에 플래쉬, 헐에서 썬더로 라이트닝, 엔트. 요 나머지 것들은 3세력 모두 공통적으로 뽑을 수 있습니다. 이 맥라이더, 프라울러, 뱅가드만 다른 거죠. 유니크한 전차기 때문에. 자, 플래쉬를 뽑고요. 자, 플래쉬를 뽑았는데, 자, T키를 누르면 체인지 카메라가 가능합니다. 이제 T키를 누르면 카메라 시점이 변환이 가능하고, E키를 누르면은 이 차량에서 나가게 됩니다. 이렇게 나가게 될 수 있고요. 차량의 근처에 가서 E키 다시 누르면 탑승 가능. 이렇게 E키로 탑승과 하차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운전은 WASD고요. 그 다음에 스페이스를 누르면 핸드브레이크 기능이 있습니다. 핸드브레이크. 순식간에 이제 급가, 이제 속도를 감속시킬 때. 해서 S와 핸드브레이크 동시에 누르면 바로 감속이 돼요. 예, 뭐 팁이고. 자, 이동하도록 하죠. This nanite ammunition depot. 자, 지금 미니맵을 보시면 좌측에 뭐 이상한 아이콘이 보이는데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탱크 옆에 탄약이 붙어 있는 모양의 그런 아이콘입니다. 이 아이콘 같은 경우에는 탱크나 그런 전차에 탄약을 보급해 주는 아모 스테이션이에요. 아모 스테이션. 자, 이렇게. 자, 보시면 아모 스테이션인데 이 아모 스테이션 특징이 뭐냐면 저 꼭대기에 보면 저렇게 마치 가스 스테이션 저기 주유소에 어떤 그 홍보 간판처럼 저렇게 탄약 마크가 써 있습니다. 그래서 탄약 마크가 보이시면 저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탄약이 없을 때 저기서 보급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쭉 이동하다 보면은 자, 이 빗기둥 있는 데로 갑시다. 앞에 지금 쉴드가 있는데요. 쉴드. 예, 요게 쉴드 막인데 원래 이렇게 생기진 않았지만 이 쉴드 막 같은 경우에는 자 빨간색으로 돼 있어요. 테란의 소유고 소유입니다. 테란의 소유. 테란의 소유고 탱크를 제한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저 전차. 역시 이 장비도 못 갑니다. 아 지금 이제 버그가 생긴 것 같은데 원래 못 가야 정상인데 자, 못 가죠. 예, 안 가지죠. 지금 이제 막이 처지다 말았는데 약간 이거 버그입니다. 버그고. 원래 이제 갈 수가 없습니다. 반면 전차만 제한하기 때문에 보병은 갈 수가 있고 테란은 역으로 테란의 입장에서는 전차가 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테란을 위한 전차 방어막이 되겠습니다. 전차 방어막. 그러니까 승인된 전차만 들어갈 수 있게끔 하는 전차 그 터미널이죠. 이걸 뭉개뜨리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자 여기에 보이는 이게 발전기입니다. 발전기. 이 발전기를 과부하시켜서 돌리게 되면은 일정 시간 후에 이 발전기가 파괴가 되고 파괴가 되면 저 쉴드가 꺼집니다. 꺼지면 우리의 공격 병력들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저 차단막을 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까이 가서 또 E키죠. E키를 꾹 누르게 되면 이 발전기를 과부하시킵니다. 네. 자 참고 제너레이터를 과부하시킬 때는 E키를 붙이기만 했으면 이렇게 시점을 바꾸셔도 돼요. 이렇게 바꾸셔도 과부하는 돌아가고 있습니다. 과부하는 돌아가고 있죠. 네. 이렇게 하면 이제 점점 스파크가 튀기 시작하고 과열이 되기 시작하면서 종래에는 예, 발전기가 터지게 됩니다. 쉴드 제너레이터. 예. 자, 펑 하고 터지면 발전기가 무너지고 장비 제한이 풀리게 됩니다. 그럼 내 주력 전차라든지 썬더러 같은 것들 통과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요게 튜토리얼 끝이에요. 정말 간단하죠? 예. 스폰하고 병과 바꾸고 싸우시면 됩니다. 싸우시면. 자, 이 앞에 보이는 건 이제 월드 터미널인데 여기서 대륙을 바꿀 수가 있어요. 자, 월드 터미널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자, 워프 게이트 터미널. 자, 워프 게이터 터미널 누르자마자 오, 색다른 맵이 보이기 시작했는데요. 자, 이런 지금 그 스폰
스폰 장치가 있다는 얘기는 여긴 스폰룸이란 얘기예요. 여기 스폰룸 안전합니다. 굉장히 안전해요. 저 보라색 막을 나가기 전까지. 저 보라색 막은 뭘 뜻하느냐, 이건 반우의 쉴드입니다. 반우의 쉴드. 밖에서 이 안을 때릴 수가 없어요. 하지만 나는 밖을 때릴 수가 있죠. 물론 로켓